춘천 중림동 주교자 성당은 강원도 춘천시 중림동에 있는 주교자 성당이다. 2003년 6월 30일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54호로 지정되었다. 1949년 기공하였으나 한국전쟁의 와중에 짓던 건물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어 전쟁 후 다시 건축하고 1956년 6월 8일 준공되었다. 예술미 빼어난 가톨릭 미술의 보고로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54호로 지정되었다. 중림동 성당 약사. 1891년 이 지역 전교의 대부로 알려진 고 음주원 마르티노의 세례와 곰실 정착. 1920년 음주원 회장이 강원도 춘성군 동래면 고원리 곰실에 공소를 설립. 초대주임 김유용 신부 부임과 함께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1928년 5월 현 위치인 춘천시 중림동으로 진출. 1938년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교황청으로부터 강원도 지역 3억 위임 포교사업 전담. 1939년 4월 25일 춘천지목구 설정. 1949년 중림동 주교자 성당 현재 위치의 신축. 6.25 전쟁 때 순교한 성직자와 교구 사제들의 묘지가 있는 안식처. 중림동 주교자 성당의 뒤뜰에 교구 순교자 묘역이 있는데 춘천 교구에서 사목하다 선종한 사제들과 신앙을 증거하며 목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희생된 순교자들이 잠들어 있는 성스러운 묘역이 있는 중림동 순교 성지는 춘천시 약사곡의 20일에 자리한 곳으로 옛 골롬반 의원이었던 건물도 곁에 함께 세워져 있는 곳이다. 한국전쟁 중 희생당한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고 안토니오 신부, 라 파트리치오 신부, 진 야고보 신부의 유해와 함께 북한 지역에서 순교하여 유해를 모실 수 없었던 백억만 다마소 신부, 김교명 베닉토, 이광재 티모테오, 손 프란치스코 신부의 가묘가 조성되어 있다. 아울러 죽음의 행진 속에서도 살아남아 교황 사절과 춘천 교구장으로 교구의 초석을 놓은 구인난 토마스 주교의 묘도 이분들과 함께 부활을 기다리는 영원한 안식처로 자리잡고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의 평화로움을 전해주고 있다.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슬퍼할 날이 올 것이다. 모든 이에게 칭찬받는